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뿌듯한 한 주를 보냈고 제가 하트를 뾱뾱뾱 눌러드렸는데 답글을 막 달고 싶었는데 참고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 보면서 답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모든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추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추님 항상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도현님 1바 질문을 주셨어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확통, 기백, 미적분 중에 필수적인 과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교 다닐 때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학 중에 선택을 해서 들었어야 돼요. 저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됐었고 저는 이제 미적분학을 선택해서 들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과에서 들었던 수업의 기억이 남아있을 때 빨리 듣자 해서 군대 가기 전에 빨리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빗불을 맞고 군대를 갔는데 지금은 전혀 뭐 기억이 없어요. 굳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하셔야 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고등학교 기억이 있을 때 빨리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더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과목 두 개를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민수님께서 머리 올리는 게 더 잘생기셨습니다. 예전에 포마드 영상 자주 보면서 배웁니다. 아, 제가 약간 저의 채널에 효자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포마드 헤어를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제 채널 기준에서는 인기 있는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보고 구독해 주신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중에 하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머리를 잘 못 올리고 다녀요. 너무 피곤해서. 이제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렌즈도 끼고 나름 이제 멋도 부리고 나갔었는데 지금 이제 밤에 들어오니까 다시 이제 이런 후리한 상태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좀 멋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저의 퀄리티도 그리고 영상의 퀄리티도 뭐 질적인 퀄리티도 모든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 다음에 샤르트르 듀이님께서 학교에서 건축을 하시면서 언제 몇 학년 때가 가장 힘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 마지막 학기 2학년 2학기 때가 일단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당시 교수님께서 저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제가 정말 막 눈물을 머금고 설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제가 누구 얘기를 하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제가 그 당시에는 설계가 1학년 때부터 쭉 가면서 2학년 1학기까지는 설계 성적을 아주 잘 받기도 했고 그리고 제 만족스럽게 잘 끝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방졌던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말 다 섞어가지고 온갖 좋은 얘기들 다 섞어가지고 첫 컨셉 발표할 때 아주 그냥 청산유수로 말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딱 그거 듣자마자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설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2학년 2학기가 그냥 아주 혹독하게 지나갔고 마감하는 날 그 전 시간까지 모든 걸 뒤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마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복학했을 때가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좋은 친구들, 그때 당시 복학했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지금도 잘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은 바로 졸작이죠. 졸작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샤르트르 듀이님께서 하나 더 질문을 주셨는데, 내용은 이래요. 건축을 함에 있어서 수학, 과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요? 수학, 과학이 약간 문과인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 근데 또그 와중에 다른 분께서 대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김민식님께서, 건축은 인문학입니다. 수학 정도는 덧셈, 뺄셈만 하실 줄 알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아주 위로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진짜, 저도 이과 출신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적분학도 배우고, 수2까지 이제 다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와서 수학을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까먹고, 내가 이과였는지도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보면은 더 인문학적인 내용을 더 배우고자 할 필요를 많이 느끼고, 더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예술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설득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방법, 태도, 그리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또 나의 생각을 그림으로, 도면으로, 모형으로 표현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학 과학적인 거는 프로그램이 또잘 다져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정말 간단한 덧셈 뺄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만 좀 하실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트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건축에 대한 꿈은 어떻게 가지게 되셨나요? 건축이라는 분야가 야근도 흔하고 흔히 말하는 직장 문화도 심할 텐데 괜찮은가요? 아, 일단 저는 건축을 꿈꾼 거는 이제 어렸을 때뭐 레고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부모님 집을 뭐 이렇게 지어주고 싶다, 뭐 이런 약간 꿈 같은 이야기를 막 하기도 했었어요. 원래는 미술을 꿈꾸기도 했었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미술을 전공하면서 되게 많이 고생하고, 또 돈도 많이 든다는 걸 알았고, 이제 부담이 됐죠.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서, 아, 미술을 전공으로 하는 것보다 공부도 하면서 나의 재능을 좀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고민하던 그 찰나에 발견한 게 건축학과였어요. 그래서 건축학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아, 나는 이제 건축가에 대한 꿈을 꿔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을 준비할 때도 온전히 건축학과만 썼어요, 수시를. 그래서 10개 정도의 학교를 다 건축학과를 썼고, 결국에는 건축학과에 들어가게 되어서 졸업까지 하고, 이제 직장도 전공을 살려서 오게 되었다라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어서 이제 직장이 이제 뭐 어떻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야근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미 내성이 생기고 적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졸업을 하긴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근이라는 게 당연하게 절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적응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려 하고 있고, 그리고 야근에 적응을 하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진 않아요. 야근을 실제로 해야 될 일이 많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해도 야근을 해야지만 끝낼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더 책임감 있고 즐기려 하고 그런 태도도 분명 필요한데, 이런 제도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일의 일정이 짜여질 때, 애초에 계획을 짤때좀더 타이트한 게 아니라 좀 여유롭게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제 바람이 있을 뿐이고, 뭐 직장 문화는 회사마다 다르니까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회사 분위기라든가 직장 문화 자체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실원님께서, 닉네임이 아주 확실하네요. 설계실원님께서, 설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 박봉. 아, 설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진짜 뚜렷한 비전이나 꿈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미 건축학과를 오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설계를 일단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대안이 없다. 내가 설계를 안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설계를 안 하면 나는 설계가 아닌 다른 건축 분야, 아니면 아예 건축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서 이런 회사에 갈 것이다. 확실한 대안책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건축을 하는 게 맞는 걸까? 나 건축 안 할래, 설계 안 할래,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특별한 대안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하고 해보고 그만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그 시간이 뭐 아깝다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미련이 남을 수 있고 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가 직접 일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후회하든 다른 선택을 하든 하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박봉이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어떻게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저한테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려고 하지 않아요. 언젠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환경, 그리고 언젠가 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그렇고 돈을 만들 그 건덕지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쵸? 어쨌든 그거는 각자가 돈은 알아서 벌어야겠죠. 그리고 송가님께서 답글 주셨어요. 와, 첫 수입 축하드립니다. 바쁜 생활 하시면서 유튜브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저 이 댓글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네요. 김태호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뭐라고 오펜무? 오늘 팬티 무슨 색?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제 어머니가 속옷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BYC에서 그래서 아주 깔끔한 새 속옷을 오늘 처음으로 입었답니다. 그 다음에 현서님께서 건축학과 신입생이에요. 입학하기 전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현찬님 영상 잘 챙겨보고 있어요. 영상 분위기가 좋아서 볼 때 힐링하는 기분이에요. 하트. 항상 응원할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건축학과 신입생이시래요. 입학을 기다리는 그 마음. 아, 진짜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그때는 정말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입학하기 전에 그 설레임, 그리고 기대됨,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될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죠. 왜냐면 건축학과에 대한 소문을 한편으로는 듣고 준비를 하게 되니까.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막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건축을 더 좋아하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그리고 뭐 유명한 지방의 뭐 건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답사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여행을 간다는 느낌보다 뭐 여행을 하는 건데 건물을 좀 유심히 보러 가는 그런 일정들을 많이 잡고 한번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핸드폰 카메라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곳의 풍경은 이렇네. 아, 이 건물은 이렇게 생겼네. 이 거리는 참 되게 특이하다. 뭐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건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고 내가 이 환경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 그리고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고 결국 그것들이 쌓여서 자기가 설계를 할 때 컨셉이라든가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 속에서 건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데서는 좋은 게 나오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은 상상만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상과 더불어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떤 경험에서, 오감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건축가 피터 줌터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극히 되게 깊게 공감을 하고 느꼈던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감을 다 살려서 오감으로 건축을 느껴보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입학 전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카메라 들고 많이 돌아다니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서울. 서울에 유명한 거리들 많잖아요. 사람 구경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혼자 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돌아다녀 보세요. 자, 그리고 현수님께서, 저는 건축공학과 재학 중이고 이제 졸업반에 들어가려고 하는 3학년 학생이에요. 건축공학 계열 분야 중에서도 저는 건축시공 쪽으로 취업할 예정인데 건축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와 시공이 현장에서는 사실 트러블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관계라고 들었는데 현찬님은 건축사무소에서 현찬님 혹은 현찬님이 속해 계신 팀이 건설회사와 어떤 트러블이 있었고 그 트러블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건축사 사무소랑 건설회사랑 트러블 아닌 트러블이 사실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있는 부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에 더 많이 있는 그 치중이 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를 많이 설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사의 색깔이 많이 반영된 아파트로 결국에는 지어지게 돼요. 우리도 그 건설사의 색깔에 맞게 또 그 특성에 맞게 많이 정리를 하게 되고요. 아파트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자본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공 지어지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의 영향력이 많이 크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 건축사 사무소가 그 클라이언트와 더 먼저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근데 건설사가 이제 끼면서 이제 그 우리가 먼저 설계했던 내용들이 뒤바뀌기도 하고 그 뒤바뀌는 과정 속에서 트러블도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은 회사마다 다른 것 같고 또 그 건설사마다도 다르고요. 그래서 정확히 답을 내려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건설사와 건설사의 파워가 확실히 엄청나고 특히 아파트에서는 그리고 그 영향에 맞춰서 우리가 많이 대응을 해야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우리가 고수해야 될 거를 고수해야 된다라고 회사에서 배우는 편이고 우리가 지킬 건 또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 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편이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킥오프 미팅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회의를 계속 거쳐요. 우리가 건설사로 가기도 하고 건설사라든가 모든 협력업체가 막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로 오기도 하고 우리 회사에서 이제 계속 소통을 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도면 작업하면 보내서 거기서 또 컨펌도 받고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와 이런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잘 맞춰져서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협력 관계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쉽지가 않죠. 트러블도 많이 있고 그거는 이제 저도 차차 배워가면서 어떤 게 현명한 건지 이제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몸소. 그래서 아마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 아닌 기대를 하면서 2020년을 이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님께서, 건축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재능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면 비교가 많이 되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교수님들은 필드 나가서 일해보면 재능이 다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현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느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모전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 학기마다 아주 정말 판 내리고 모형이고 그냥 모든 게
화려하다 못해 완벽한 막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비교되고 내용 나는 판넬 겨우 채워서 막 큼직큼직하게 해야지 겨우 차는 판넬을 빼곡빼곡하게 막 내용도 알차고 보기도 좋고 컬러감도 좋고 심지어 막 3D 렌더링도 너무 예쁘고 리터칭도 너무 잘하고 막 아주 완벽하게 잘하는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교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런 정말 아티스트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일단 취업할 때 각자의 특성에 맞는 곳으로 알아서 다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고 또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또 배울 것도 많고 영향력도 되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막 아 좀 자괴감 들고 한없이 막 부족하게 느껴지고 이 정도까지 느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저 스스로 내 거만 보면서 만족하는 게 저는 일단 컸고 그리고 성적도 저는 항상 A0 이상은 받았어요. 근데 그 성적을 A0 이상 받았다라는 게 그냥 제가 스스로 만족한 정도의 적당한 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이 아니라 저는 그만큼 노력을 했거든요. 매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고 마감 때도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했어요. 교수님들이 제안해주고 크리틱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진짜 열심히 해갔어요. 열심히 해가고 표현 다 해가고 최선을 다해서 해갔을 때 그냥 딱 그만큼의 결과가 있었어요. 물론 제 거가 막 예술적으로나 보기 좋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A+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니시는 재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아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다 비교돼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다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설계 회사에 들어가 보면 절대 설계는 혼자 하지 않아요. 각자의 역할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낙담하거나 지금의 위치나 지금의 상태를 가지고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더 앞으로 배울 것들이 많고 실제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거의 100% 이상의 것을 새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하거나 걱정하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회사 가면은 각자에 맞는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나중을 기약하면서 최선을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냥 본인 것만 보세요. 본인 것을 보면서 자기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빈강님께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수연님, 수연님께서 와 현찬님 핀이 도착하시고 이제 수익 창출이 가능하시다니 축하드려요. 한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영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 건축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입병 때문에 휴학을 하고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긴 하나요? 교수님이 쓸데없는 짓 했다고 할까봐 걱정되네요. 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이전에 댓글 질문이랑 겹치는 것들이 있다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현찬님의 입건강을 위해 첫 번째 질문이네요. 제가 3년제 전문대인데 바로 취업을 해야 할지 4년까지 해야 할지 고민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산업기사가 절대 쓸데없는 자격증은 아니죠. 실제로 건설사에 들어가려면 건축산업기사와 건축기사 자격증은 필수로 거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있으면 당연히 좋은 것 같고 취업할 때 이력서에 하나라도 더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하신 거고 민영님의 스펙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취업을 바로 해야 할지 4년까지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은 1년을 더 하시는 거를 저는 일단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일반 건축학과 5년제를 나오신 분들 5년 동안 하시잖아요. 근데 5년 동안 하는 거랑
3년만 하고 취업을 빨리 하는 거랑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신다는 거는 빨리 취업해서 일해야지 이런 준비가 아직 덜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을 더 하셔서 4년제를 채우고 조금 더 안정적인 조건에서 회사를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추천을 드려요. 뭐 왜냐면은 사실 근데 또 너무 늦게 취업을 하는 게 그렇게 마냥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일할 수 있으면은 빨리 경력을 쌓고 더 좋은 조건으로 뭐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석사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4년을 채우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엑셀을 배워가 할까요? 물어보셨는데 엑셀은 진짜 건축 설계하면서 알면 알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정말 엑셀을 몰라가지고 회사 와가지고 좀 솔직히 이제 어깨너머로 막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개요 같은 걸 만질 일이 없어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엑셀은 무조건 알면 알수록 이득입니다. 회사 생활할 때 엑셀은 알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현찬님 회사에선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캐드, 맥스, 레빗, 포토샵, 스케치업, 엑셀, 파워포인트. 일단 파워포인트와 엑셀은 무조건 사용하고요. 스케치업을 우리는 사용을 해요. 그리고 캐드는 당연히 사용하고요. 포토샵도 당연히 사용합니다. 맥스랑 레빗은 사용을 안 해요. 대신에 이제 루미온 이렇게 씁니다. 일단 캐드는 제일 많이 쓰죠. 당연히 도면을 만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3D는 스케치업으로 주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토샵은 무조건 필요하죠. 또 포토샵 이미지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포토샵은 필수로 쓰고요. 프로그램은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꼭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사 생활 또 질문 주셨어요. 네 번째, 회사 생활 하시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 제일 궁금해요. 뭐 건축에 관한 지식이 많아야 되는지 건축가들을 깨고 있어야 되는지. 아, 저도 사실 이제 회사 들어가기 전에 건축 양식이라든가 건축가 뭐 이런 역사적인 정보나 건축 지식들을 너무 몰라서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무에 들어가서 그런 거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이제 따지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아뜰리에나 예술적인 걸 추구하는 회사라면 좀 그런 양식이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되는 사무소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시간과 쫓기고 또 디자인 그냥 건축가 그 대표 건축가의 성향 그런 성향에 따라서 그냥 색깔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 그런 상식이나 뭐 그런 게 사실은 개인적인 만족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실무에서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냥 빠른 손과 그리고 빠릿빠릿한 눈치 그리고 뻔뻔함 그리고 전화를 잘 받을 수 있는 용기 이런 대담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신다면 회사 생활은 거뜬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찬님을 알게 돼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민영님을 이렇게 댓글로나마 이제 알게 되었지만 제 구독자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현찬님, 여자친구분과 영상 또 보고 싶어요. 진짜 비글미 캠이 너무 좋아요. 보면 진짜 엄마 미소. 아, 네, 진짜 여자친구와 영상이 점점 없어졌죠. 제가 이제 아무래도 회사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종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브이로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조만간 베트남 영상 마지막 편도 올라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조자갈님께서 박봉 야근 많지만 확실히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아뜰리에나 소형 사무소 체계가 잘 잡혀 있어 야근 많이 없지만 하는 업무만 해서 상대적으로 일을 배우기 쉽지 않다는 중대형 사무소 회사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저는 약간 대형 사무소와 아뜰리에 중간에 있는 규모의 사무소를 다니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두 가지 성향을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에 있어서 정말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개인의 그 목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개인 사무소를 차리고 싶어요. 근데 정말 잘 나가는 개인 사무소를 나중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조건 먼저 대형 사무소를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사무소가 설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비즈니스적인 거고 결국엔 그리고 영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느끼는 게 영업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회사 운영 돈 관리 이런 게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설계만 잘한다고 해서 건축사 사무소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회사가 돌아가는 회사 구조 그리고 운영 그리고 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똑같 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리고 회사 직원 관리 그리고 협력업체 관리 이런 큰 일들을 배워보려면 당연히 대형 사무소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도면이고 그리고 설계 기술 그리고 내가 심의도서 꾸리고 뭐 인가도서 실시도서 뭐 이런 거 실제적으로 설계하는 이 스킬이나 손 빠르게 키우는 그런 능력들은 어떻게 보면 아뜰리에가 당연히 배우기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고 근데 내가 진짜 어떤 사무소를 차리고 싶고 내가 일을 더 어떻게 배워볼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을 순서를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일단 설계적으로 스킬을 열심히 배워요. 아뜰리에서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능력치를 최대로 키운 다음에 자기 몸값을 키운 다음에 대형 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무소에서 회사 돌아가는 거, 회사 운영되는 것들을 열심히 보면서 이제 그런 눈들을 자꾸 눈높이를 자꾸 키워야겠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범위들을 자꾸 넓혀가면서 내 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준비를 이제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큰 사무소에서 반대로 쭉 이제 안정적으로 가면서 준비를 해도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안정적인 만큼 건축사 준비도 빨리 해가지고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쌓을 수 있는 것들 내 스펙들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회사 선택을 하실 때 일단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그냥 가면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지금 먼저 대형부터 가고 싶다고 해서 대형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아뜰리에 이 설계를 하는 이 아뜰리에에서 꼭 일하고 싶어. 근데 이 아뜰리에가 신입 공채를 아예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일단 들어가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곳에서 쌓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경험치 능력치들을 자꾸 쌓아서 자기를 업그레이드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면 돼요. 기회가 났을 때 아니면 그곳에서 우연히 갔지만 거기서 내가 너무 잘 맞아서 거기서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능력치를 생각하고 자기 목표치를 생각해서 그렇게 키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주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현천님은 실무를 하면서 현상설계와 실시설계 중 어떤 것이 더 재밌게 다가왔나요? 또 굳이 나눈다면 둘 중 무엇을 추구하는 설계가가 되고 싶은가요? 일단은 저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현상설계에 가까운 설계를 항상 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하는 현상설계가 우리 대학교에서 하는 그냥 설계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현상설계를 올해 3번을 했는데 사실 학교 다닐 때랑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나중에 심의받고 인가받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실제로 지어지기 위한 도면으로 바꾸면서 결국에는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현재 그 컨셉대로 가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들 테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회사 다니면서는 학교 다니면서는 좀 더 계획적이고 디자인적인 걸 추구했다면 회사에서는 실제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도면이 어떻게 그려져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면을 그릴 수 있는지 이런 실시적인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건축이 어떻게 해야지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건지 그 과정들을 많이 배우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적절히 스킬도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과정도 많이 배우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볼 수 있는 회사라서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회사에서 실시적인 측면을 더 많이 배워보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두 번째, 실무에서 야근 철야하는 것은 어떤 기분인가요? 학생 때랑은 어떤 다른 기분 마음가짐으로 하나요? 일단은 학교 다닐 때는 해야 되면 했어요. 아 밤새야지 뭐 이러면서 밤샐 거야 이렇게 좀 했는데 회사 다니면서는 그냥 하기 싫어요. 야근을 하기 싫은 게 당연한 마음이고 아무리 돈을 받고 뭐 한다 그래도 그냥 회사에서 오래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근을 할 때 솔직히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막상 하면은 또 그냥 적응하고 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건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냥 마음가짐이 이왕이면 안 했으면 좋겠죠. 왜냐면 회사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좀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Q&A를 나눴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행복한 한 해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었고 수익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많은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은 그런 즐거운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부탁드리는 거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즐겁게 소통하면서 좋은 콘텐츠 만들어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질문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2020년에 만나봅시다. 안녕!